기어가 안 내려갔네 순식간에. 아 기어가 안 내려갔어. 아 보내보려고 한 게 아닌데 다 계산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. 안 박았어요. 다 안 박았는데 다 안 받고 계산했는데. 그리고 저 뭐야 풀 뭐지 그거는 뭐야 사실상 크게 지장 없어요. 아니요 그거 크게 지장이 없는 게 그 뒤에서 살짝 민 거라서 어차피 직선 주로라서 그 먹히는 게 없어요. 그니까 뒤에서 받치는 쿵쿵 느낌은 나도 그게 제가 너무 한 템포 늦게 꺾었으면 추월했는데 그걸 너무 빨리 붙는 바람에 좀 미스한걸있는데 앞차에 큰 영향은 없어요. 그거 그 컨트롤하면 다 극복 가능한 정도의 컨택이라서. 그래서 내가 맞는데 You'll be able to use DRS when the conditions apply. DRS has been enabled. 아 근데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은 건 맞는데 이게 그 생각한 것처럼 큰 사고는 아니에요. 같이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살짝 밀린 건데 그거 어차피 직선 주로가 길어서 크게 상관없는 거일 거예요. 저도 많이 해봤고 보통 그 뒤차가 빠른 분이 콩콩 그렇게 밀긴 하거든요. 근데 제 타이밍을 못 맞춰서 그러니까 빠져나가야 되는데 크로스로 그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. 오, 큰일 날 뻔했네. 아, 여기서 전기를 잘 팠다 했는데, 실수했네요. 브레이크 안 잡았으면 박치.
근데 발에는 실수가 많네. 발에 역시 어려워. 첫 랩에 실수한 것 때문에 그게 당황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주행이 안 나왔던 것 같네요. 어찌 첫 랩에 여기 방금 여기서 첫 리턴이랑 같이 브레이킹 미스 나는 바람에 거기서 좀 꺼졌어. 천천히 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. 아, 브레이크 버그 조금 있구나, 지금. 브레이크 버그 조금 있네요. 여기까지 좋았는데. 아까 요렇게, 아이, 걸렸다. 아까, 저 살짝 빠지려고 했었는데. 연석을 한 중간까지는 밟아도 되는데 끝까지 밟으면 저기 차가 휘어버리는데 그게 조금 힘들었네. 와, 근데 랩타임 자체가 배랩 자체가 30초 때 나와야 돼서 안 돼.